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후배와 나눴던 간단한 대화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서 얼마큼 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복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 합니다. 그 대화의 제목은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실무 좀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지금 대학원을 마치고 건축 설계 쪽으로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좀 일반적인 전형적인 케이스죠. 사실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좀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와 이제 포트폴리오 이야기 나누고 직장 구하는 거에 대한 제 경험 같은 것들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비디오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뭐한 1시간 정도 쭉 대화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여서 이게 약간 그 두서가 약간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NJ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력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 들으시는 비디오를 만들기는 굉장히 편한 입장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선 포트폴리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그 비디오도 한번 제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좀 보시는데 아무래도 유학 포트폴리오랑 진학 포트폴리오랑은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지점이 뭔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게100%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 경험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학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죠. 진학, 유학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좀더 이렇게 나의 포텐셜, 내가 얼마큼 준비됐고 나의 어떤 정신 세계를 조금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과 이렇게 잘 맞아 이렇게 웅변하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진학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회사가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회사에서 어떤 업무가 있을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를 보여주고 웅변하는 게 사실 제일 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면은 뭐, 아, 이것도 넣고 싶고, 나는 내가 작업했으니까 알잖아. 뭐가 중요하고. 사실, 보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아무리 그냥 열린 마음으로 와서, 야, 그래, 네 포트폴리오 한번 설명해줘. 우리가 여기서 좀 뭔가 배우고 싶어. 이런 열린 마음으로 설명해줘도 이게 전달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플립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보고 리뷰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또 그것만 밥 먹고 하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캐치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강조점을 둬서 우리가 얼만큼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웅변한다. 약간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뭐 정말 쉬운 예로 보면은 회사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건축 설계 쪽 가다 보면 당연히 뭐 도면 치겠죠. 도면 치고 요즘은 레빗이라든지 뭐 라이노,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 포토샵, 렌더링. 사실 렌더링은 뭐 외주 주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쨌든 설계 전반에 걸쳐 내가 숙련된 작업자라는 거를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레지메라든지 제가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레지메랑 커버레터랑 포트폴리오가 세 개가 같이 웅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레지메는 나를 서머라이즈한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시각적으로 내가 하는 작업을 서머라이즈하는 거고 커버레터는 특별히 내가 인간의 말들이잖아요. 영어로 혹은 한글로 이렇게 쓸거 아니야. 내가 막 자기소개서 같은 거죠. 이 회사에 얼만큼 피팅이 돼 있냐라는 부분들을 글로써 웅변하는 것을 세 개가 오케스트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레지메 형식이 됐던 포트폴리오의 한 페이지, 그러니까 섹션이 됐던 간에 그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가령 어느 공모전을 했거나 설계 스튜디오에서 내가 뭔가 했을 때, 아, 이거는 섹션, 뭐 도면, 혹은 뭐 평면, 인면이 되게 잘 나왔어. 그리고 되게 이쁜 디자인이야.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아, 나 이렇게 도면도 칠줄 알아요. 나 섹션도 이렇게 잘 잘라요. 물론 이제 레빗으로 하거나 뭐 그랬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뽑는 사람들은 와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학교가 아니야. 학원이 아니란 말이야. 뭔가 월급, 물론 이제 온보딩 하면서 좀 이렇게 한두 달, 세달 정도 시간을 주죠. 이렇게 적응하라고. 근데 어쨌든 회사의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그 준비하는, 러닝 커브라 그러는데 그걸 얼만큼 짧게 끊을 수 있냐, 얼만큼 준비된 애들이 있냐라는
라는 부분으로 보고 뽑는다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서, 물론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인터뷰 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인터뷰를 보는 어떤 그 회사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봤는데, 뭐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 뽑아봤는데, 웬걸? 자기 아이디어만 내려고 그래. 아니, 그 회사는 조직이라니까. 같이 움직여야 된다니까. 근데 계속 자꾸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작가가 돼서 막 하려고 그러면 이거 월급 주기도 뭐 하잖아. 이거 왜냐면 지금 해서 빨리 납품을 하고 시간이 돈이니까 그걸 빨리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뭐 자기 디자인 세계만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안 뽑죠. 어쨌든 간에 진학 포트폴리오에서는 제가 말하는 건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도 무게 중심 한번 이 렌즈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강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에마크 1, 에마크 2 포트폴리오가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에마크 1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자기 어떤 포텐셜을 보여줘야 된다고 친다면 에마크 2 자체는 이미 에마크 1의 그 진학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겁니다. 에마크 1의 어떤 그 기본적인 소양이 다져졌다고 간주하고 거기서 좀더 뭔가를 더 어치브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에마크 2에서는 사실 실무적인 포트폴리오가 더 많이 들어가도 좋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완전 사회 초년생에서 직장을 구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한 경력이 한 5년, 10년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겠죠. 그분들도 다르겠죠. 오히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은 피드백이 쌓였기 때문에 아 내가 갖고 있는 작업물들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좀더 좋을 거야라고 하는 개인화된 어떤 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것도 가르쳐 줄게 없잖아.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게 없잖아. 어떤 의미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회사가 간지러운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보여주면서 거기 안에 나의 이제 인터레스트라든지 내 디자인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버무려가지고 섹션별로 탁탁탁 명확하게 나눠서 좀 전략적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규모마다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이게 경력자를 뽑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사회 초년생이고 실무 프로젝트가 없어서 당연히 5년, 10년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랑 경쟁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어차피 그러니까 엔트리도 뽑을 경우에는 다 비슷한 초년생들끼리 이제 그 연봉을 맞춰서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또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아,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요. 네. 다 저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빌딩 블록을 쌓고 중장기적인 플랜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쯤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게 과연 경쟁력이 뭐냐는 관점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컨텍스트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내가 쟤보다 이걸 좀더 잘해요. 아, 내가 쟤보다 이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경쟁력일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졸업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뭔가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내가 못했던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썼고 물론 이것도 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학부 때 했던 거 대학원 준비할 때 다시 다 리비짓 해가지고 다시 다 업데이트 다 다시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그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주장하는 경쟁력은 뭐냐면 남들이 다 하는 것들은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 뭐 향후 뭐 5일, 10일 안에 막 어플리케이션을 막 100군데 이상 보내야 되는데 그런 찰나에서는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걸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채널을 통해서 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끌어당겨서 지금 내가 나를 더 유니크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게 일단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안타깝고 진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정규교육 시스템에서 정말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냥 약간 장단점인데 딱그 틀이 있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건축이랑 좀만 버무려주면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잘안 해. 그냥 이거 다르잖아. 이거 건축하는 사람이 이거 궁금해할까? 이거 별론 것 같은데 잘안 어울리는 데서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버리는데 그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무기들을 그냥 다 던져놓는 거야. 그냥 다 던져놓는 거야. 이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도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건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약간 무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쪽을 좀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건축을 이제 디자인을 하지만 나는 또 다른 프레임이 있다. 또 다른 렌즈가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건축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아무리도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디자인 프로시저가 있다고 친다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무대 디자인도 했었고 어떤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체, 사실 UI UX가 그렇거든요. UI UX 같은 경우는 건축적으로 디자인으로 디자인하면 안 돼요. 정말 사용자, 나 여기 있음으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서 UI를 보고 다나 중심으로 되거든요. 그게 유저 익스피리언스인 거야. 그런 것처럼 나는 건축을 디자인할 때도 그런 부분이 트레인이 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되게 금감,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금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버무려 가지고 얘가 뻔하고 뻔한 어플리케이션 다 그냥 에마크 졸업해서 그냥 그렇게 왔겠지 이런 저런 스튜디오 들으면서 이건 디자인 잘했네 이런 거에서 얘는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이게 경쟁력이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쟁력일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가지고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한 15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케이스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것도 했네. 쟤도 잡을 알아보는데 포트폴리오 보니까 이거 되게 잘했네. 나도 이거 좀 임프로브 해볼까? 물론 이거 해야죠. 중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넣은 다음에 결과가 나와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 회사가 있는데 3순위 회사가 왔어. 그럼 일단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한달두달 다니면서 1순위, 2순위 계속 지원하는 거야. 될 때까지 계속 준비해. 그때 포트폴리오 리비전을 계속 하거든요. 저도 포트폴리오 지금도 리비전을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과정선상에서 봐야지 아이 포트폴리오 귀찮고 빨리 끝내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방향성을 딱 잡고 아 나의 포트폴리오는 즉 나를 표현하는 거고 그럼 나의 경쟁력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남들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게 스탠다드니까 맞춰야지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지는 거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건축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건축회사에서 일을 못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걸 하되 정말 전가의 보도 같은 그런 게임 체인저는 사실은 내가 나만이 할수 있는 유니크니스를 강화시키라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해보고 정말 노멀하게 소위 이제 딱딱딱 그런 엘리트 코스라든지 딱딱 그런 옵티마이즈된 코스를 왔다고 치면은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게 20대의 여러분들 손짓 발짓 하나하나가 30대, 40대 속도를 결정해요. 이게 그때 가서 가속도 안 붙어요. 그때 가면 뭐 집안에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그 돈을 태우면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돈, 백 이런 것들이 없는 우리 같은 흙투저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거를 잘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20대, 30대부터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라, 고민이.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나는 과연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외치면서 곱씹으면서 한번 나의 경쟁력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녹여내라. 사실 이 아이덴티티가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이 너무 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좀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결국 포트폴리오를 리뷰하는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된다고. 일단 직장 취직에 하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들, 학사 석사에서 했던 이런 프로젝트들을 쭉 나열하고 앞에 거를 빼고 옛날 거 뒤로 밀고 아주 뭐 기본적인 뭐 레이아웃일 수 있겠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되게 명확하게 섹션을 딱딱 나눠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테크니컬 스킬을 보여주는 섹션이 명확할 거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건 내가 아이디어 프로세스를 너무 내가 생각해도 알리고 싶어. 난이 부분에 자랑하고 싶어. 그럼 그 부분에 좀 강조하는 섹션을 또 따로 뺀다던가. 왜냐면은 리뷰어들은 그렇게 제너럴스하지 않아요. 딱 보고 보이는 게 다야. 빨리빨리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아싸리 한 초기 한 5페이지 정도 지음은 완전히 그 나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 마치 드라마의 복선처럼. 나할 거야. 나 이런 거 보여줄 거야. 나 이거 할 거니까 니 준비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조금 웜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빵빵빵 들어가는 거죠. 되게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들은 잘 알아. 리뷰해주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관심 갖고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 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또 그분들은 전문가야.
하다 보면 열을 딱 알아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가이드라인들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레지메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게 탁탁 뭐 학교 졸업, 그 다음에 뭐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딱딱 섹션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로 막 이미지 붙이고 막 뭔가 있어 보이는 막 그런 걸 하도 좋기 좋은데 이걸 보는 사람이 못 알아들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뭔가 장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스토리텔링이냐고. 근데 저가 생각했을 때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좀 자의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의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 스토리텔링 하면은 내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엮고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지고 그냥 맥센스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큰데, 저는 이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도 그냥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야. 코끼리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때 어디서부터 보여주는 게 좋겠냐. 다리를 먼저 탁탁 보여주고, 거대한 어떤 몸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코끼리의 특징인 어떤 귀랑 코를 보여준다든가. 약간 스토리텔링보다도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조금 헷갈리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략적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유념해놓고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을 정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레이아웃 말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복잡한 거 피하고 글, 이미지 딱 이렇게 가시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어라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프레임이 먼저 보이니까 가장 큰 이미지, 그냥 중간 이미지, 뭐 작은 이미지 두세 개. 약간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컨시스트하게 유지를 시켜 나가세요. 그래야지 보는 사람들이 안 헷갈리고. 그리고 내가 도면, 나 섹션이라든지 도면 잘 쳐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냥 아예 한 장을 빵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서 스케치 잘해요. 그러면 스케치에 대한 부분도 크게 하나 딱 들어가고 중간 조그만 사이즈로 해서 이제 계속 웅변하는 거야. 계속 셀링하는 거야. 시장 마켓에서 나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케이스가 있다고 친다면 어떤 케이스가 눈에 확 들어오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보다도 눈에 확 띄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눈에 아이캐칭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물론 이런 프로덕트들과 포트폴리오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제 그런 거죠.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가장, 나란 아이덴티티는 다 다르니까 나란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찾아졌다 친다면 그것들을 가장 잘 혹은 클리어하게 전달할 수 있는 레이아웃과 그룹핑을 좀 하자. 뭐 그런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분량에 대한 말씀을 하신 케이스가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분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해져 있으면 맞춰야겠죠. 왜냐면 리카이먼트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특별히 뭐 학교나 약간 좀 되게 스트릭트한 룰을 갖고 있는 데서는 본부에서, 대학 본부에서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리퀘어먼트 안 맞으면 스크린해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직장에서는 사실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한두 페이지 넘긴다고 해서 막 때리거나 이러진 않겠죠. 안 봐준다거나.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면 좋겠고, 용량 제한 있는 데는 차라리 저는 페이지를 줄이는 것보다 용량을 압축을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그 PDF 파일을 줄여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 케이스도 있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자면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의 인생 동반자예요. 제가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놨을 거야. 전 스트레스 받을 때, 우울할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포트폴리오 리뷰를 한다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제 포트폴리오를. 뭐 렉처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어디서 뭔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도 있었네? 아,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좋겠네. 이런 전략들도 많이 얻어가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한 2, 30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디자인 파일로 완전 풀 버전으로 다 있어요. 풀 버전으로 다 있고, 그걸 다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매번 리뷰전 하거나 내가 뭐 직장을 알아보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때 어떤 제 기분이라기보다도 좀 전략에 맞춰가지고 5장짜리를 한 장에 압축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도시 쪽이면 좀 이걸 뭔가 보여줘야겠다, 프로세스를 보여줘야겠다,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그 나는 풀 버전 그 인디자인 파일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어쨌든 리어렌지 금방 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귀찮다고 하면 안 돼.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냥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여러분들. 내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못 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그만큼 안 한 거야. 해야 돼요. 풀 버전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요약 버전으로 그때그때 해가지고 버전 하나 만들고,
여기서는 이런 포트폴리오다, 약간 뭐 랜드스케이프 관련된 포트폴리오다, 그거 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일단 필터 아웃하고 좀 부각시킬 것들. 왜냐면 회사마다 약간씩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 인디자인 파일이 있으면은 연도별로 시기별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계속 그 이제 새끼를 치는 거지. 저는 약간 이런 전략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는 형님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가 진짜 한 300장 넘어가.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10년, 20년 했던 모든 작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바로 화면 공유한 다음에 바로 그 프로젝트 넘어가. 왜? 어딘지 내가 다 아니까. 막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사실 좀더 롱텀으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직장을 지원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짧게 짧게, 무슨, 뭐랄까, 뭐, 이렇게 뭐 보여줘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워크숍이나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뭐 어떤 리서치 같은 거 리뷰하거나 뭐 발표 같은 거할때 과거에 내 작업들이 다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 빠르게 인덱스를 해가지고 빠르게 리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되게 중요하다. 저도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약간 엔지니어 회사긴 하지만 그 제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할 때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그 약간 웜업 하는 걸로 가져와서 다시 리어레인지 금방 빠르게 해요. 그래서 되게 풍부하고 되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도 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할때 그런 것들도 좀 롱텀으로 보고, 나의 어떤, 나의 또 다른 이제 아이덴티티, 어떻게 부캐? 부캐라기보다도 하여튼 나의 모든 거야. 내전 재산을 이제 가꾸는 그런 가드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놔라. 그런 관점으로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원은 사실은 이게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100%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결과는 항상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확률은 높일 수 있겠지.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연할 수 있어야 돼. 당황하지 않아야 돼.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왜이 말씀을 깔고 들어갔냐면 기본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 막 보내면은 다 리젝션 답도 안 오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들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다 집어넣어야겠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자가 잘못되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일단은 오퍼를 무조건 받아야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최대한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들은 최대한 나중에 인터뷰 보세요. 왜냐면 앞부분의 인터뷰 보면서 내가 피드백이 쌓여. 이렇게 하니까 상대편이 나는 좋을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편이 반응이 되게 싸늘해졌어.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에서는 마지막에 하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생기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인터뷰를 계속 보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나도. 그 말은 서로 안 하지만 대충 느낌이 서로 너나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고 싶은 회사는 최대한 마지막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한국의 학연 지연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진짜 백도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느 회사를 가든 잡 오프닝을 크게 내긴 내지만 퍼블리컬리 내긴 내지만 그래도 백도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촌에 팔촌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배 후배님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많이 알아봐야 돼. 그래서 최대한 백도어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리뷰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어쨌든 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래 한번 리뷰해줄게요 해서 시작을 해. 그럼 리뷰해주다 보면 좀 잘하고 잘될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HR한테 이야기해주거나 나이 디렉터 그쪽 팀에서 사람 뽑는데 내가 니 포워드해줄게. 이런 말들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한 백도어를 많이 활용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들은 나중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약간 이건 트릭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부동산 쪽이라든지 설계 막 하드코어하는 회사 말고도 오퍼튜니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 하는 개발 쪽 하는 쪽 설계팀이 돈을 더 많이 줘. 그리고 처우도 더 좋아. 사실 전략적으로 그런 회사를 가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내 자기 개발 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동안 치고 빠지는 거지. 다른 회사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지. 그동안 막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인생은 여러분 세옹치마입니다. 진짜로 학교도 막잘 가고 좋고 빨리 졸업하고 빨리빨리 할것 같은데 한 5년 지나 보면은 아닌 케이스들도 있어. 그리고 진짜 계속 떨어져. 지원하는 대로 다 떨어져. 이렇게 될까 하면 이렇게 돼. 설마 이건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정말 망했다라고 싶을 때 이게 세옹지마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거기서 누적된 엄청난 그 스태미너를 가지고
또 롱런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지금의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분명히 여러분들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 때 하는 낙심, 30대 때 하는 낙심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낙심이 쌓여야지 내 전투력이 상승이 되고 나 아이덴티티를 한 번이나 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친구들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이게 실패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어때?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물론 진짜 찬스가 한 번, 두 번 딱 이 찬스가 없으면 진짜 죽어버리는 그런 찬스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이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못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하얗게 태워서 다 해버리는 다음에 결과가 좀 페일해도 그래도 좀 그나마 나, 그런 거는. 하얗게 태웠을 때는. 근데 대부분 직장을 구하고 여러 번 기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실력이 안 된 거고 내가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으면 받아들이고 이걸 갈아 마시세요, 여러분들. 갈아가지고 마셔버리는 거야. 그런 전투력으로 하면 진짜 못 빼긴다니까. 못 이겨요, 그런 애들을.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20, 30대 그런 그 경력과 그런 수련을 한다면 굉장히 그 40대, 50대 때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에서 사회적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누구보다 유난히 돋보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레즈메랑 포트폴리오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서머리 된 걸로 웅변하는 거고 어떤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그 작업물로 나를 웅변하는 거고 그리고 커버레터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커버레터 내지 말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커버레터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커버레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직장을 취직을 하려고 해서 공고를 냈어. 냈는데 누구는 딱 정해진 것만 내는 것보다 누구는 막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열정을 보여줘. 그러면은 당연히 한 번에도 손이 가죠. 왜냐면은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야. 우리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뽑는데 일을 할 땐 사실 다 갖춰준 사람이 이 연봉에 오겠어요? 열정 있는 애들 뽑아서 가르치면서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된다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커버레터를 쓴다는 거는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고 이 커버레터는 이 레즈메, 압축적인 레즈메랑 이렇게 추상적인 포트폴리오 두 개를 브릿지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특별히 어느 회사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커버레터를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써야 된다. 사실 포트폴리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들이 나와요.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나의 어떤 디자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쉬운 예를 들면 요즘 뭐 데이터 중요하죠. 아니면 뭐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아니면 뭐 파라메트릭 내가 어떤 스킬셋이 있다고 친다면 그런 쓰임을 통과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봤을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글로 이렇게 커버레터로 내 회사랑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너네 회사랑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글로 압축해가지고 이제 나의 어떤 열정을 전달하는 관점으로는 커버레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커버레터를 한번 없는 사람들도 꼭 써보세요. 써서 같이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분명히 안 쓴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너 커버레터 얘기 안 했는데 왜 써냈어 하면서 자를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가 얼마나 그쵸 영약한 거예요. 어쨌든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 잘하고 원숭이 뽑았을 곳이 회사예요. 회사는 진짜 되게 명확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이윤 추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윤 추구 할 수 있을 때 내가 얼마큼 데디케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스킬과 열정과 전투력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놓치고, 특별히 학부생들, 이제 학부생 혹은 석사 졸업하신, 이제 갓 졸업하시고 사회에 들어오신, 엔트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레퍼런스를 항상 받아놓거든요. 추천서. 추천서. 지금 학교에 계시거나 이제 막 졸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놓으세요. 추천서를 왜 그러냐면은 추천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이게 추천을 해주는 사람들의 파워도 있지만 추천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여러 군데에 쓰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비자 프로세스나 이런 것도 할 때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좀 약간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내 회사 디렉터라든지. 근데 회사 디렉터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지원할 것 같으면은 추천서 써줄 거야? 안 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만들어. 만들어서 추천서 어떻게든 받아내요. 그래서 이게 100% 커넥트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비자 관련돼서 추천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요. 물론 이제 앞뒤로는 뭐 이 친구가 미국에 필요한 인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자에 관련된 부분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얘가 어떤 나랑 어떤 작업들을 했고 어느 부분에 두각을 일으켰고 어느 부분에서 난 얘를 개런티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 추천서가 어느 회사에 딱 타겟으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안 받아요. 왜냐면 그 회사밖에 못 쓰니까. 딱 그런 타깃이 아닌데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내가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졸업하고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시드니 있을 때, MIT 있을 때, 뭐 버클리 있을 때, 하버드 있을 때 다 받아놨어요. 다. 해갖고 보면 추천서가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딴 쪽에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어느 회사에서 뭐 백도어가 됐든 야 누구 사람 뽑아 혹은 내가 지원할 때 저는 패키지에서 다 같이 보내버리거든요. 그럼 거기 추천서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커버레터 싹 다 포트폴리오가 싹 다 들어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도 사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낼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저는 비디오 포트폴리오도 보내고 막 링크 다 살아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의 준비된 열정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보여주는 거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전면전, 약간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하는 훈련을 좀 해라 라고 이제 초년생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실무자분들, 뭐 5년, 10년 하신 분들은 더 좋은 전략들, 스스로의 어떤 정제된, 나에 딱 피팅된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초년생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게 없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개인적인 제 생각을 나눈다, 공유한다, 아,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백도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사 가려고 하는 그 이제 지원하려고 하면 그 지원하는 회사의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그 디렉터 나를 뽑아줄 그 디렉터가 뭐 했던 뭐 유튜브의 어떤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리서치 하셔가지고 정말 가고 싶은데 몇 군데 딱 찍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포트폴리오, 커버레터, 뭐 레퍼런스, 추천서죠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것들을 매번 업데이트를 하시고 이거에 관련돼서 내가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앞으로 5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면 더 어마어마하겠다 1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가면 진짜 시장에서 좋은 높은 값으로 아니면은 정말 독보적인 희소성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전략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직장에 관련된 그 우리 후배님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복기를 해서 다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항상 편집하다 보면 아 이거 놓쳤네 이런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 부분들인 것 같고 동의하시는 부분들은 뭐 한번 해보시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졸업 취업 시즌 국내외 꼭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뭐 요즘은 한국이 워낙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동남아 쪽도 좋고요 싱가포르 쪽도 좋고 유럽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얼마 전에 해외 취직하신 분 그때 말씀드렸었죠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만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생각들을 정리해서 비디오로 만들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